30년 가까이 이어온 주라기 시리즈. 그 마지막 페이지 대미를 장식할 지상 최대의 블록버스터 주라기 월드 도미니언을 소개합니다. We'll find a way. 함께해서 난도의 공룡의 등장으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는 인간들. 과연 최후의 사투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지구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를 걸고 인간과 공룡의 최후의 사투가 펼쳐진다. Bigger. Why do they always have to go bigger? 6월 1일 전 세계 최초 개봉. 롯데시네마에서 만나요. 꼭 데리러 올게. 세계적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브로커가 드디어 개봉합니다. 거센 비가 내리는 밤 베이비 박스에 놓여지게 된 아기. 상현과 동수는 아기를 몰래 데려오게 되고. 구성아,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 응? 내 엄마가 찾아갔다고? 아, 불사. 예상치 못하게 엄마 소영이 아기 우성을 다시 찾으러 옵니다. 뭘 찾는 거지? 선이라고 해야 되나? 선이 좋아하시네. 그냥 브로커잖아. 전문적인 브로커라고 보기에는 좀... 한편 모든 과정을 지켜본 형사 수진과 이 형사. 반년째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조용히 이들 뒤를 쫓습니다.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지은, 이주영. 소중한 아기를 안겨드리는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이비 박스에서 시작된 그들의 예기치 못한 여정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브로커 6월 8일 롯데시네마에서 확인해보시죠. 2022 모두가 기다려온 마녀의 후속작 마녀2가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실험체 공식 명칭은 아쿠언 테이텀 포인트. 이 프로젝트의 기준이 되는 아이야. 무차별 습격으로 초토화된 비밀 연구소에서 홀로 살아남은 소녀. 고마워. 덕분에 소녀는 우연히 만나게 된 경이와 대길 남매와 따뜻한 일상에 차츰 적응해 갑니다. 우리도 심플하게 이건 한번 나가자. 어? 한편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들은 사라진 소녀를 찾아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어디 있다고? 너 정말 네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거대하고 강력해진 마녀 2. 6월 15일 롯데시네마에서 확인하세요. Your reputation precedes you. 올 여름 전 세계가 사랑하는 배우 톰 크루즈가 탑건 매버릭으로 돌아옵니다. 레전드급 최고의 파일럿 매버릭. 이런 그의 명성을 모르는 팀원들은 그를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든 조종 실력으로 한 방에 압도해버리는 매버리. 한편 국경을 뛰어넘는 위험한 임무가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과연 매버릭은 동료들과 함께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을까요? 오직 톰 크루즈만이 가능한 탑건 매버리. 6월 22일 롯데시네마에서 확인하세요. 박찬욱 감독 6년 만에 신작 헤어질 결심이 드디어 6월 극장을 찾아옵니다.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으로 형사해주는 사망자의 아내 설혜와 만나게 됩니다. 한편 보통의 육아 조건은 다른 설혜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고. 진심을 숨기는 용의자, 그리고 그런 용의자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는 형사.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지금부터 결심해요 우리. 6월 29일 롯데시네마에서 만날 결심.